미 전국 한인 뉴스 종합입니다. LA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겨울방학 단기 연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려던 한국 대학생 18명이 LA 국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돼 강제 출국됐습니다. 이들에겐 5년간 미국 입국 금지 조치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에서 우한 폐렴 발원지인 중국 우한시를 다녀온 여행객들이 각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진단을 받았습니다. 난가주 바스토우에서 지난 토요일 규모 4.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100마일 떨어진 LA 한인타운에까지 그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킨더가든부터 12학년 학생들에게 버스, 전철 등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해주는 안을 추진합니다. 올해부터 전문직 취업비자 H1B 비자 신청서 제출 이전에 3월 1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으로 H1B 비자 고용주 등록을 마쳐야 함에 따라 사전 준비가 요구됩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영주권 카드 갱신 신청을 하는 영주권자들에 대한 정밀 심사로 갱신 신청 적체가 76% 급증해 새 카드를 받기까지 최장 1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최근 미국 대통령 자원봉사상 인증기관으로 인정돼 뉴욕 한인회에서 자원봉사를 수료한 학생들은 봉사한 시간에 따라 평생 봉사상, 금상, 은상, 동상 등을 수여받게 됩니다. 뉴저지에서 전국에서 38번째로 대학생 대상 뇌수막염 예방접종을 의무화한 주가 됐습니다. 대학생들의 경우 기숙사 등 공동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뇌수막염 감염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에서 연방정부기관을 사칭한 스캠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주의가 당부됩니다. 지난해만 스캠 사기 피해자는 586명, 피해 금액은 7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얼음이연 연못이나 호수를 거니다 얼음이 깨지면서 익사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애틀란타 등 이밖에 미국 내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애틀란타 우드스탁 경찰이 온라인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펼친 위장 잠입 수사로 38살의 한인 마크 신 씨를 포함해 7명의 아동 성범죄자를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16세 미만 아동 유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지아주가 운전 중 셀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한 지 2년 만에 더 강력한 처벌 내용을 담은 법안이 추진됩니다. 첫 위반자 유보 조항은 삭제되고 벌금 또한 2배로 뛰게 됩니다. 북가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이 오는 2월 3일부터 민원 접수 시간 마감을 오후 5시에서 4시 30분으로 30분 단축합니다. LA와 애틀란타 총영사관은 오후 4시에 마감하는 등 지역 한인을 고려하지 않은 저사에 한인들의 불만이 폭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